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람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고 어둠 속으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것은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는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그 사람을 원망하다가 보면 우리 일생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버리고 망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힘든 문제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을 병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그 나사로는 어떤 집안이에요? 집안에 예수님이 일행이 갈 때마다 잘 대접을 했고,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했는데, 이 가정의 기둥 같았던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었으니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그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닥쳐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아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거다. 아니면 또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너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내 부모님의 죄가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또 그러려니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임한 일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 내진 저주를 받았다고 하네. 이러한 생각이 그 자신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를 끼치고 암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반드시 거기 뜻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뜻은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내가 또 누가 잘 나를 갖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나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불행을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아유 거기서 얼마나 낙심할게요. 그러나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더 용기를 잃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넌 저주받아서 그래. 너 죗값으로 받아서 그래. 이렇게 될땐그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긴 뜻이 있다.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하나님 뜻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닥치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부모 죄로 인한 거야. 또 이방인들은 저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아마 부모 대대로 위에서부터 내는 죄 때문에 잘못해서 그 자식이 저렇게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이러면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일반인들의 의식이 대부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며 어찌 됩니?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까지 다 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 속담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도 이빨이 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18장 이제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아들이 당한다. 이게 그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그 말이 바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부모가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선을 행하면 그 선으로 인해 그런 구원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선을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하면 그 아들이 악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전체가 그래서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죠. 예,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가지 않고 아들이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 사람 개인 개인 이게 문제지. 아버지가 잘못했는 그 죄를 아들이 담당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사람들은 전생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3장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예, 악인이 죄를 했어요.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탄한 물건을 돌려 보내며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죄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을 알아.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비록 세상 사람이 전생이 그랬다. 그러면 전생이 그랬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죄가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현재 의를 행한다면 그 모든 거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말도 틀린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의 잘못,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겪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비의 죄나 전생에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이나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당했다고 거기서 그냥 무슨 죄가 있니 어떤 거 따지고 너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것도 잘못하면 그래요. 어떤 아프고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사고 당하면 너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오늘 우리 종종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나사로의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한 자의 병든 것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병은 뭐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로 뭐 잘못된 게 있나 보다. 뭐 하나님 뭐 징계받았었는가 보다.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럼 분명히 그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을 받게 만드시기 위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사고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부터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상대방을 단죄하거나 하여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로써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막 그냥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나사로의 병은 잘못을 했거나 죄를 보면서 찾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사로의 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 병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다가 팔려갔어요. 이건 요셉이 팔려간 게 요셉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셉이 죄가 많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나요? 잘못해서 그랬나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누가 그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저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이러면 정죄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하면서 탄식을 할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거기서 절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것은 무슨 요셉에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죄 때문에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일을 과정을 일으키기 위한 한 과정으로 우리를 그곳에 몰고 가는 것뿐이지.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 공부해야 돼.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 안 했는데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런 고난 속에 심어놨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 형님이 나쁜 놈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했으면,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했으면 어때요? 그 덩어리는 밤낮 채찍만 맞아갖고 노예 생활하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 저 녀석 쓸만한데? 노예를 두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가정 총무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때가 되냐?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서 그를 다음 단계로 옮겨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런 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늘 채찍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밤낮 나 채찍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어떤 데로 보내요? 훈련장에 보내시기도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훈련장으로 보내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면 훈련 받아야 돼. 시험도 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훈련장으로 보내시는 것이지, 그 훈련장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도구가 있어요. 왜 내가 이 훈련장에 와야 하는가 하고 원망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훈련을 잘 마치기까지 힘써 행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예, 그저 되는 게 아니다. 훈련장에 가서 아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훈련장 안 받고 그러면 다음 단계에 못 가는 거예요. 훈련장에서 충성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의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하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시험을 받기만 안 된다고 그랬지만 그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충성하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러면 뭐를 줘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총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하든 간에 우리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장으로 보내시는 것이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충성하고 일을 당해서 거기서 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거기에서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뭐 정죄를 받아서 저주받아서 쌓았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다음 단계로 올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것을 통과하고 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